참가자 유일의 멘탈 매지션 마술사 이준영입니다. 멘탈 마술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는 마술을 칭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 정확하게 읽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자 중 유일한 멘탈 매지션 마술사 이준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 최현우 마술사의 초마술 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아, 그때 당시에 이 최현우 마술사님이 이 계룡산의 길을 받아서 초마술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계룡산으로 달려가서 이 마술을 잘할 수 있다는 신비의 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아, 계룡산 물. 네. 정말 계룡산에서 떠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정말로 계룡산에서 떠갖고 왔습니다. 이 물만 있으면 마술을 잘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마시고 시작을 해도 괜찮겠죠? 아, 예. 길을 밖에서 마시나요? 이제는 마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 나 뭔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어. 네, 뭔가 있어, 나. 자, 제가 오늘은 이런 카드 마술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카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카드 다섯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카드는 ESP 카드라 그래서요. 초능력자, 즉 텔레파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총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별, 두 번째는 물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그라미고요. 다섯 번째는 네모입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조혜련 누님께서 카드를 받으시고 잘 섞어주십시오. 저것부터가 마법인데요. 아름다운 조혜련 씨. 잘 섞어주시고요. 네, 굉장히 능숙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 이렇게 다섯 장의 잘 섞여진 카드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뒤돌아서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우현 씨부터 네. 원하는 카드 아무거나 하나 딱 선택하신 다음에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분씩.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이게 어떤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머리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요. 네. 일단 아무도 모르게 되죠. 저는 기다려주고요. 뒤돌아 있겠습니다. 마술사 네. 보면 안 되죠? 네. 네. 우리도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가시죠. 잠시만요. 우리가 그 뭐든지 유비무환입니다. 눈을 가려도 되겠습니까? 네, 눈을 가려도 좋습니다. 오. 그 선수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 가려도. 아. 자, 하나씩. 잠깐 바로 봐주시고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절대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손 네. 손등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른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네. 어떤 스타블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 패널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요. 우리 걸스데이의 미나 씨. 네. 네, 저랑 초면이시죠? 네. 자, 다섯 가지 모양 중에서 어떤 모양 찾아볼까요? 물결 모양 찾아보겠습니다. 물결 모양이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어요? 네. 자, 지금부터 이 계룡산 물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패널 분들 역시 네. 모두 다 이 계룡산 물에 집중해 주시고 방청객 분들도 모두 다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룡산의 힘으로 이 빨대가 움직여서 에? 물결을 찾아낼 겁니다. 오! 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빨대가 움직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모두 다요. 네, 계속 돌아서 어느 한 군데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 가리킨 곳이 아마 미나 씨가 선택한 물결에 있는 카드가 있을 텐데요. 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집중하시는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카드가 한 군데 멈췄습니다. 지금 어느 분을 가리키고 있죠? 우현 씨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현 씨입니다. 자, 네, 저 아가씨 우현 씨를 바라보겠습니다.